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오늘은 불교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의 명상, 불교의 생명은 명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무상대도의 진리를 혼자만이 간직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하고자 전법륜을 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역사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명상을 하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은 사마따 바하와나 그리고 입바사나 바하와나입니다. 사마따는 마음의 고요를 이제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그칠지자 지라고 번역을 했고, 삼매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요함을 얻는 수행 방법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바하와나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발달.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그 큰 스님들도 보면 심전 개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마타 바하나는 그침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욕망과 번뇌 망상을 억제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이 고요함을 이제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서 그 삼매에 들어가도록 마음을 조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수식관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했는데 호흡 수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수식관이라는 호흡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들숨, 날숨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나서 거꾸로 열에서 하나까지 수를 역으로 세어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처음부터 명상을 이제 하게 되면은 마음이 산란하고 잡념이 많아서 마음이 그 고요해지지가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아서 이 호흡법 위주의 수습관을 해서 마음을 조용하게 이제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이제 취했는데, 이 명상법이 인도나 중국에서 한동안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역권에서는 이제 그칠지자 지라고 번역해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불교 명상의 기초 과정에서 이 사마따 바하와나만 하면 이제 마음은 고요해지고 삼매의 힘인 그 정력, 즉 사마디 파워는 강해지지만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마타 바하나를 하고 나면은 입바사나 바하나를 하게 됩니다. 입바사나 바하나는 내관의 발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타 바하나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면, 입바사나 바하나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마음의 그 관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하여 알아차내는 의식을 계속해서 이제 발달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제 지혜가 위스덤이 이제 증장되는 것입니다. 이 입바사나 바하나는 내관의 발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관의 발달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가느냐 하면, 그것은 사티를 통해서입니다. 사티. 사티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을 염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생각념자 염. 그런데 이 사티를 염이라고 번역했는데,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을 그 지속시켜 나가는 쌈마 사티를 말하는 거예요. 쌈마 사티.
삼마사티라고 하는 건 이제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정념은 이제 팔정도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정념을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요. 마인드풀니스. 요즘 서양 사람들이 그 명상하면서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니스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념이에요. 잡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그 오관, 안입이 설신, 색상은 미촉보,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전부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관을 합니다. 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제 다른 번뇌망상을 하지 않고 이 풀리스, 마인드 풀리스, 정념, 정념을 이제 사티라고 그러는데, 삼마사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이제 말하자면 그 지속해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집중이 되고 이제 지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교 명상의 기초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입바사나를 하는 것보다는 아, 사마타 바하나를 먼저 훈련시키는 이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온 그 초보자에게 그 정념을 시키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호흡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조정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고요하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 경주에 가면 토함산 있잖아요. 토함. 토함이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토하고 함 들이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벌써 이 명상이 그 들어왔던 겁니다. 토함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의 그 수식관이요, 입바사나요, 사마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토함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지만은 거기는 상당히 그 불교의 명상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토함. 들숨 날숨. 그래서 처음에 삼았다 이제 바화나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입바사나 바화나를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삼았다 바화나 그 삼매력인 정력을 기르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고 또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앉아서 좀 이렇게 딱 앉아서 자선하고 할 때 우선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각도 고요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가졌을 때 이것이 이제 그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 같은 데에서는 이제 바로 입바사나 바화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마타 바화나를 이제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같은 데서는 입바사나 바화나를 이제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은 태국에 과거에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승황 스님은 이제 주로 사마타를 하셨거든요. 사마타. 사마타를 해서 마음에 이제 안정을 기하고 또 이렇게 사마디 파워 이걸 좀 길러서 그런 다음에 입바사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참 말씀이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마타 바하나는 우리가 비파사나를 하든 뭐 참선을 하든 불교 명상의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림 어웨니스라고 그러거든. 어웨니스. 마인드풀니스를 정념을 이렇게 하면서 어웨니스를 하는 겁니다. 어웨니스. 알아차림. 알아차민 정념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시켜 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고 또 마음이 맑아져서 자신의 본래 면목인 성품을 알아차리면서 견성성불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상대도인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시타르타 고타마입니다. 고타마입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는 그 기존의 어떤 그 명상 테크닉이랄지 그런 뭐 요가랄지 이런 것으로 이제 했지만은 이제 스스로 이것을 개척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마타 바하나를 하시고 수식간을 하시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입바사나 바하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6년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무상 예? 견명성 오도 아침에 그 별을 보고 그 찰나에 이제 도를 이제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마타 바하나 또 입바사나 바하나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바하나를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입바사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 명상의 기초 과정을 닦는데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좀 일어나시면 자세를 이렇게 좀 가다듬고 이 그 방법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수식관 하나부터 열까지 또 이렇게 세면서 호흡을 세는 거 호흡을 거기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열에서 또 하나까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입바사나 바하나 마인드풀니스를 하는 거예요. 정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제 그 어떤 그 본래의 면목인 그 자기 성품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도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상의 자세, 마음을 조용히 이제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이제 지혜를 이렇게 이제 증장시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어떤 그 내면에 깊숙한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원음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살아가는 데 하나의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이 하나의 그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어떤 삶에 도움이 돼야지 너무 뭘 깨달아야 되겠다면 내만 집착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냥 상기병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아주 그 능숙하게 이제 익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마타 바하와나 개발이라고 그랬죠. 개발. 예. 그침과 이제 해, 지혜. 예. 그래서 사마타 바하와나, 입바사나 바하와나는 우리 불교 명상의 기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